와인 내리러 가는 중인데 좁은 길에서 차량을 마주쳤습니다. 죄송하지만 저는 그 오른쪽으로 지게차가 피해줄 수가 없어요. 오른쪽은 밭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저 지게차는 빠져버리거든요. 이제 승용차들이나 화물차는 골로 들어가더라도 빠지더라도 혹시 제가 빼드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못 비켜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벌써 2019년도 반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버렸죠.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뭐 수금도 잘 하시고 7월 마지막 날 오늘까지 무사히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 내릴 짐 간단하네요. 3.5톤 한 대에 약 5발레트 정도 됩니다. 여기는 약간 지게차가 작업하기가 조금 비좁은 자리예요. 지게차가 회전은 되긴 되는데 뒤쪽에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어갖고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곳이거든요. 여기 이제 자주 하는 곳이지만 항상 이 와인팔레트는 조심하게 돼 있어요. 긴장을 백배합니다. 이것도요. 급격히 회전하거나 급격히 상승 하강해갖고 충격을 줘서도 안 되고 회전하다가 지게발이 그 병에 닿아도 안 되겠죠. 아, 조심해 주세요. 와인은요. 흡사 갓난아기 다루듯이 정말 그냥 부드럽게 조심조심 다뤄줘야 됩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집을 자주 오니까 이 지형 지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몸에 이제 익숙해졌잖아요. 그리고 이제 와인 이 파레트 다룰 때도 엄청 진짜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. 그 제가 이제 바쁠 때 다른 지게차를 이제 보내게 되면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저보고 오라고 자꾸 그러셔갖고 저도 이제 다른 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담이 되죠.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요.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제가 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될 때도 가끔 있어요. 그래도 뭐 여태까지 뭐 다들 사고 없이 잘 하시니까 상관없죠. 어차피 뭐 여기야 뭐 팔레트 작업이니까 그렇게 큰 고난이도 작업은 아닌데 이제 유리나 빔이나 철근이나 이제 이런 술, 와인이나 음료수병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와인병이 상당히 약해요. 일반 레드나 화이트 와인 말고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또 흔들리면은 그게 이제 뚜껑으로 탄산이 튀어나와 버려요. 즉 새버리는 거죠.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돼요. 길이 그냥 이면 도로라서 차량이 이렇게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작업만 하면 역시나 오늘 또 차들이 제법 지나다니죠. 불과 5발레트 내리는데 꽤 많은 차가 지나다녔어요.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그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? 지금 보시면 이 창고 입구가 약간 비탈이져 있어요.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팔레트를 놓고 뒤로 후진할 때도 그 지게발의 각을 잘 맞춰서 빠져나와야 돼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버리면은 지게발 끝으로 팔레트를 건드리게 되거든요. 지금도 또 차가 오네요. 세 파레트 남았네요. 정말 간단한 일인데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지 참 그거 뭐 왜 그럴까요? 이상하게 일만 하려고 차가 많이 다니네요. 여기 평상시 때 제가 다녀보면은 차 이렇게 많이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.
뭐 바쁜 일도 없으니까 뭐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. 어차피 이거는 팔레트가 구멍이 작아서 핸드 팔레트가 들어가질 않네요. 다시 들어주면 이제 그 밑에다가 좀 넓은 팔레트를 하나 얹어줄 거예요. 제가 다시 들어줘야 됩니다. 팔레트 하면 생각나는 그 PVC 파이프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죠. 발이 안 들어갑니다. 저거 핸드 팔레트 발이 안 들어가고 밑에 팔레트를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그 며칠 계속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이제 폭염이 찾아오기 시작했네요.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죠. 그러나 이제 뭐 여름 그래봤자 한 달 남았습니다. 한 달만 고생하시면은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겠죠. 곧 또 이제 추워 추워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. 이제 두 팔레트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집중해갖고선 안전하게 작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신경 집중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? 근데 이거 파손되면은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내가 마시면 돼요. 이 지게차 하차 작업하다가 지게발을 건드려갖고 조금 못 쓰게 되면은 뭐 깨진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깨지고 박스만 젖은 것들이 있어요. 그건 제가 이제 원가로 사 먹으면 되는 거죠. 와인 싸게 먹는 방법입니다. 더 일부러 사고 치지 마세요. 오래전 일이에요. 여기 창고 말고 다른 창고였는데 거기서 이제 내리다가 여섯 개 드리고 한 박스가 하나는 깨지고 두 병은 깨지고 네 개는 박스 젖었고 못 팔게 됐더라고요. 그거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게 사다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? 뭐 사고 쳤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. 큰 뭐 인명 사고가 아니고 대형 사고 아닌다면은 병 하나 깨졌다 생각해갖고 크게 기죽지 마세요. 병 하나 깨지면 이제 싸게 와인 먹으면서 또 이제 경험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.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 와인 박스는 단 한 병도 깨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와인병 그 두 개 깨트려 먹은 게 한 15년 전 얘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잊어먹어지질 않고 또 이제 그런 제품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병 몇 개 깨졌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뭐 항상 그런 일들은 늘상 있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이 지게차 작업은 맨 처음과 맨 나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? 맨 처음에 이게 만약에 어떤 사고를 쳤다, 이 팔레트를 들고 나오다 뭐 병이 깨졌다거나 그러면은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 갖고선 더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 과감히 그냥 이렇게 그냥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고를 치게 되면은 여태까지 일한 거 다 도루아무 타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언제든지요.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게차 작업이 중간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. 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.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도 조심조심 해갖고 오늘도 무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렸을 때 이 이미지 잘 아시죠? 기도하는 천사가 있고 오늘도 무사히 써있는 거
택시나 버스 타면 이거 이미지 많이 있어요. 꼭 오늘도 무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.